템퍼의 종류와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템퍼는 커피 입자와 입자 사이 공간을 없애 커피 추출의 속도를 제한하는 작업을 템핑이라고 합니다. 이때 템핑을 할 때 사용한 도구를 템퍼라고 합니다. 템퍼의 종류는 일반적인 스테인리스로 된 템퍼가 있고 수평을 한뼘 동시에 맞추면서 일정한 압력으로 템핑을 할 수 있는 요즘 신형 또 템퍼가 출시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자동 템퍼가 있습니다. 기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평과 템핑의 세기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자동 템퍼가 나옵니다. 수동 템퍼의 장점은 다양한 압력에 의해서 템핑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그래서 수동 템퍼 잡는 방법은 제가 지금 잡았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눌렀을 때 모든 힘은 이 손 집게와 엄지 이 두 손으로 힘을 줍니다. 그랬을 때 대어 손목을 펴고 누르면 체중을 위해서 눌러주면 아주 좋습니다. 이 템퍼는 커피의 입자, 커피의 상태에 따라 주고 굉장히 다양한 압 추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많은 사람이 사용할 때는 누르는 사람에 따라 주고 힘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커피 맛의 변화가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요즘 나오는 이런 템퍼는 같이 수평과 템핑의 세기를 같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나사를 통해서 어떤 들어가는 힘의 조절을 맞춰주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평과 같은 일정한 힘으로 누르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떤 누가 눌러도 거의 수평에 맞게 일정한 힘으로 누를 수 있다는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. 단점은 일반적인 템퍼보다는 비싸다는 거죠. 자동 템퍼는 이 모든 것을 좀 더 편리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템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기계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평과 일정한 힘으로 캠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많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일반적인 템포로 캠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수평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힘을 눌러주면 이렇게 안정적인 캠핑이 이루어집니다. 대신에 이 템포의 어떤 단점은 조금만 힘을 잘못 주게 되면 이렇게 수평이 안 맞아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 템포 쓸 때는 수평 맞추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요즘 새로 나온 템포에 대해서 한번 템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템포는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냥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일정한 템핑의 세기로 템핑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자동 템포로 템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동 템포는 기계가 넣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템핑이 이루어집니다. 그 때문에 손쉽게 좀 편하게 템핑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.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어떤 목적에 따라 가지고 좀 더 편리성을 가져간다면 자동 템포를 추천하고 좀 더 다양한 어떤 맛의 추출을 원하신다면 수동 템포를 추천하고 그다음에 좀 비용적인 면에서 좀 부담되고 좀 더 편하게 추출하고자 한다면 이런 신형 템포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